좀 재난이라든가,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 어떻게 무엇인가를 일을 하다가든, 아니면 어딜 지나가라든,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가든 하다가 좀 사고나 재난 같은 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좀 위험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하시고, 좀. 안녕하세요. 우선하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0년도 5월, 6월, 7월 쥐띠분들의 운세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궁금해서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겠지. 25세 병자생은 그냥 5, 6, 7월 달에 그냥 무난해요. 무난한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지금 많이 힘들었던 시기들이 굉장히 많잖아. 우리가 활동도 많이 못했고, 그래도 워낙에 좀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활동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어때? 스트레스도 참 많을 거야. 응. 그렇지만은 5, 6, 7월 달에는 그동안에 주춤했던 내가 계획하고 하고자 했던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일들이 좀 성취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나의 계획을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자영업이 됐든 아니면 기술적으로 됐든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또 사람들을 그만큼 좀 만나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인과의 좀 관계 만남도 좀 많이 좀 생기실 거예요. 너무 많이 사람들 몰려있는 데만 가지 마시고 좀 한적한 데로 가서 좀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37세의 갑자생. 갑자생 분들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재난이라든가,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 어떻게 무엇인가를 일을 하다가든, 아니면 어딜 지나가라든,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가든 하다가 좀 사고나 재난 같은 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좀 위험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하시고, 좀 좋은 걸로는 명예라든가, 명예가 좀 들어오거든요. 5, 6, 7월 달에.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좀 알려지는, 예를 들면은 뭐 사람들에게 내 명함을 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를 알아보고 연락이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일들이 좀 사람 쪽으로 해서 이름이 좀 알려지게 될 거예요. 49세의 임자생. 뭐라 해야 돼? 이 시점에 아직은 우리가 이제 집을 마련하고 이사를 하고 하려고 좀 봄가을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좀 내가 문서를 잡을 기회들이 좋은 거예요. 집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새가 됐든가 내가 문서상으로 집을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문서가 들어와서 내가 매매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된게 들어오시니까 조금 뭐라 해야 돼? 크게 보지 마시고 지금 49세시잖아요. 내가 집을 조금 넓혀가는 걸로. 금액을 너무 크게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평수에서 조금 좀 넓은 거. 61세의 경자생. 이분들은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되지? 좀 감투 쓸 일이 있다 그래요. 뭔가 뭐든 모임이 됐든 어디 직책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 거기서 이제 사장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왜 감투를 써서 내가 거기 명예회장이 되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명예가 나고 이름이 나는 그런 운이 좀 들어와요. 그리고 73세의 무자생. 이 73세의 무자생은 좀 연세가 있으시기도 해서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좀 건강적으로 조금 많이 안 좋아요. 건강적으로 안 좋으시니까 뭐라 해야 돼? 지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그게 좀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병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검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집계 운세는 요 정도예요. 네, 2020년 5, 6, 7월 달에 쥐띠 운세를 알아봤는데, 어디까지나 좀 통상적인 부분이죠, 이게. 그쵸.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기. 우측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네. 전화주시면 정확한 운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